안녕하세요. 유방세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세수 관절염이나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질염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한번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치료해 보면은요, 유방세수 관절염이나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저에게 치료받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질염 증상을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좀 말하기 좀 쑥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 질염 질문이 꽤 자주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류하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언젠가부터 질염이 발생해서 자꾸 재발하고 잘안 낫습니다. 질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질염이 발생하신 분들, 그리고 한번 발생한 다음에 잘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하신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의외로 생리대가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촉 부위에 닿는 물질 자체가 문제가 돼서 질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안 낫고. 그래서 생리대나 팬티 라이너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질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는 착용을 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바꿨을 때 괜찮아진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키나 꽉 끼는 옷, 특히 뭐죠? 여자분들이 레깅스나 그 청바지 꽉 끼는, 피팅이 꽉 되는 청바지 같은 경우 생식 쪽질 주변으로 생리통이나 어떤 생리 불순을 유발하기도 하지만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질염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꽉 끼는 옷이나 속옷 피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질 청결제나 질 세정제를요, 사용을 줄여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신 분들이 질염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매일 드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약물 복용이 발생한 염증을 자꾸 재발하게 하는 거예요. 질염이 자꾸 발생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여성분들 보면은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면역 상태를 억제시킨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이 한번 생기면 잘안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여성분들이 만약에 질염이 자꾸 생긴다,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면역억제제 복용량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약만 줄여도 질염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접촉 부위에 어떤 생리대나 팬티 라이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압박 스타킹이나 꽉 끼는 레깅스, 청바지 같은 거 혈류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의복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질 청결제나 질 세정제 과다 사용 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줄이고도 유지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 이네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여성분들의 질염 증상에 대해서, 그 관리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방세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